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되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되려면 눈을 감아야 되겠죠? 손을 모으고. 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찬송가 책 펼쳐보세요. 찬송가 205장입니다. 자, 준비된 친구 손들어 볼까요? 205장입니다. 예,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반주에 맞춰서 크고 예쁘게 찬양합니다. 알았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여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나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최영배 장로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예배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유니브 예배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랩런트들이 하나님 2, 3, 7, 5층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과 시선과 목적이 같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사님 전달해 주실 텐데 말씀을 전달하신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승가대에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지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장 장로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2, 3, 7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로 시대 살리는 랩런트들로 또한 시대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시대를 살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처음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렘넌트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찾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읽을 수 있도록. 자, 준비됐나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오늘 읽을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읽을 건데요. 천천히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시작할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리나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복음화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보내신 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의 감사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순례의 길을 가는 영적 서밋. 순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지? 불신자들 여행자라고 생각했죠. 자, 순례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 했어요. 정체성.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 거를 정확하게 아는 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영적 서밋이에요.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거든요. 한 번은 죽는데 우리가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것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 했지? 천국이라 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를 순례자라고 했었어요. 자, 순례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 사건 상관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상관없다 했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네, 적어보세요. 세계복음화에 최고 관심 갖는, 이번 주에 나에게 있어서 최고 관심, 세계복음화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에 최고 관심 갖는 영적 섬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의 최고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계복음화. 맞아요.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순례자로 부르신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최고 관심은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세계복음화에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갖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한다 하셨어. 이번 주 말씀 암송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별과 같이 빛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최고 관심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줘야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계복음화를 미리 알고 누렸던 렘넌트가 나왔어요.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인 세계복음화를 미리 알고 최고 관심 가지고 누렸던 렘넌트였어요. 다니엘이 알았어. 왜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렘넌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고 왜 나라가 멸망했고 왜 가족과 친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세계복음화 놓쳤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관심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포로가 되고 지금 나라가 멸망됐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으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렘넌트지만 하나님의 관심,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으면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가 뭘까? 다니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다 했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들어왔어. 세계복음만 놓쳤더니 불신자가 렘넌트를 괴롭혔어요. 괴롭히려고 나라에 쳐들어온 거야. 세계복음화 하나 놓쳤더니 침략당했어요.
모두가 침략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었을 뿐인데 불신자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어. 그리고 두 번째,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자기들의 신 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있던 그릇들, 하나님이 성전에 가지고 있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 기구들을 바벨론에서 뺏어왔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는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신전 안에 모셔놓았던 거예요. 불신자 우상을 섬기던 그 신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이 우상 숭배 드리는 그 성전 안에 다 거기에 창고 안에 두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너희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해요. 수치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에 관심 없을 뿐인데 부끄러움 당해.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늘 무시당하고 늘 부끄러움 당해요.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놓쳤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왕족들, 귀족들만 데리고 바벨론에 인재들로 키웠어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들 몇 명만 골라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문화와 학문들을 가르치게 했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사단 문화 만드는 일에 렘넌트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권이 뺏겨버렸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 놓쳤을 뿐인데 내 의지가 전혀 없이 우리는 불신자 따라 갈 수밖에 없어. 불신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 다니엘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게 했어. 매일매일 왕이 섬기는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어야 돼. 렘넌트가 결국은 사단의 문화에 지배당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지배당한다라는 거야. 날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만화를 봐야 되고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봐야 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들어야 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화들을 보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는 계속 사단의 것들이 각인되고 체질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침략당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사단에게 지배당하게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래.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불신자 친구한테 부끄러움 당해야 되고 왜 왕따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박시원이 잘 듣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부끄러움 당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 당하게 해서 결국은 뭐 하길 원하실까? 세계복음을 하길 원하시는 거야. 내가 침략 당해서 수치스럽고 주권을 상실하고 지배당하게 해서라도 세계복음을 깨닫고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야. 반드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내 환경과 내 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이용하세요. 렘넌트가 결국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이용하셔서라도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질 끌려가면서 불신자가 이루는 세계복음화 보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실 때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이때 당시에 최고 형벌이 십자가의 틀에 매달려 죽는 거였어. 근데 이 예수의 죄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십자가 형틀 위에 죄에 대한 죄패를 적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 퀴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형틀 위에 어떤 제목이 적혀 있었을까? 에스더 뭐예요? 맞아. 유대의 왕 예수라고 적었어요. 누가 적었을까 그걸? 또 퀴즈예요. 맞아. 빌라도예요. 자, 빌라도는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불신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었어요. 앞으로 장차 나사렛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거죠. 너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불신자가 저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예수를 막 조사를 해봐도 죄가 하나도 없어. 근데 자꾸 이 유대인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고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자들까지 이용해요. 그리고는 나사렛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실 거다 라는 그 죄목을 그대로 죄패에 적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이때 당시에 세 가지 언어로 적었어요. 이 빌라도 총독이 죄패에다가 그 예수의 왕, 그 유대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세 가지 언어로 적었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적었거든요. 불신자가 빌라도가 그냥 자기들 언어 로마어로만 적으면 되잖아. 근데 왜 귀찮게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적었을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 이때 당시에
종교의 언어였던 히브리 언어가 히브리 언어는 종교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정치의 언어였고 헬라어는 문학과 철학의 언어였어.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적었던 거야.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 이 빌라도가 세 가지 언어로 적었던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빌라도 총독을 시켜서 왜 세 가지 언어로 적었어? 시온이가 얘기했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어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리핀 가서 홍명신 선교사님이랑 같이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 내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교회당을 다시 알아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기오 하나복음교회가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알아보고 계신대. 237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렘너들이 같이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작정하셨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한 것, 우리 렘넌트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세계복음화가 나의 관심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따라 사건도 일으키시고 세계복음화의 뜻 따라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렘넌트가 있어야 돼. 오늘 다니엘이 이 축복 속에 있었어. 자, 우리가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왜 전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했냐 하면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이 누렸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읽었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읽었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 렘넌트도 붙잡아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꼭 하겠다. 지금 이걸 하겠다.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다짐한 거야.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오늘 마치고 박시원이는 김승아랑 놀기로 뜻을 정했다. 그게 다짐하는 거야. 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뜻만 정하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내가 정하기만 방향만 정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박시원 알겠습니까? 뜻을 정하세요. 자, 두 번째는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왕, 그리고 환관장,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렘넌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실 때 렘넌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이용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 1장 12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이제 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했어요. 3년 동안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어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제안을 했어. 우리가 10일 동안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먹고 난 뒤에 우리 누구의 얼굴이 더 반짝반짝 윤택이 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다니엘이 불신자 환관장에게 이렇게 잘 보이면 먹어야 돼.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앞서가려면 환관장에게 잘 보이고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결단을 했어.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나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심할 때 하나님보다 더 빨리 생각나는 거. 뭐예요? 박시원. 그게 의지한다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거. 그게 의지하는 거야. 내가 기쁠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사람.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의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포로의 신분인데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거쳐갔거든요. 네 명의 왕을 섬겼어요. 포로에 된 신분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렘넌트였어. 왜냐하면 힘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매일매일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았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을 수 있는 지속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힘 받을 수 있도록 서밋타임 지속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늘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시스템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왔을 때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편안했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텐데 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 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라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 편안했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안달나는 거는 다리오 왕이 더 불안했어. 아,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지? 막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금식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다니엘 잘 있냐면서 이렇게 확인했잖아. 우리가 영적인 힘만 지속하고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는 사건들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축복된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이 네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나를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주세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내가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 기도만 한다면 나의 관심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야. 렘넌트의 최고 관심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관심이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에 최고 관심 갖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순례자의 삶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뜻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